어떤 공간을 보면 좋을까요? 여기 네. 앞에 문이 두 개가 두 개가 딱 두 개가 보입니다. 있죠. 그래서 가까운 문부터 열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왼쪽 문엔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요? 아, 주방이 나오는구나. 주방이 생각보다 되게 넓다. 아니, 근데 정말 특이하게 저는 주방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여는 게 주방인 거예요. 그쵸. 아니, 왜 주방에 이렇게 문을 특별히 다셨을까? 주방에 들어갔을 때딱 보여야 되는데 문이 달려 있어서. 이게 주방은 모서리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저희 자라고 있는 아이가 넘어져서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을 닫아서 아이의 접근을 좀 막은 그런 건 있어요. 아, 아빠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그러면 여기가 예전에 어떤 공간이었던 거죠? 아, 예전에는 옷방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옷방이고요. 예, 예. 그걸 이제 싱크대를 옮겨오면서 이렇게 주방이. 옷방 옆에 있던 주방의 배관을 끌어와 옷방을 주방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12제곱미터로 넓은 주방은 2층 주방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애쉬무늬목으로 마감하고 상하부장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수납을 채웠습니다. 주방 역시 확장 공간을 이용해 식탁을 배치했는데요. 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이 주방 자체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저는 이 등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등이 밑에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위쪽으로 굉장히 또 밝게 비춰져서 그러니까 화사한 느낌이 더 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LED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크릴이 약간 그 약간 유백색 아크릴이 양쪽에 받쳐주니까 위로도 조명이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옆으로도 나오고 아래로도 나오고 하니까 훨씬 더 환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타공판을 아하. 사실은 이 타공판이 사실 면적 대비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정말 몇 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 엄마가 이거 쓰면서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Let's move.